주차장을 열었습니다. 전 지금 굉장히 졸린 상태예요. 내 앞에 침대에서 찍어가지고 약간 이게 꿈인지 내 침대에서 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찍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묶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막 씻고 이렇게 씻고 좀 그랬는데 원래 어제 화장도 되게 잠에서 깬 것 같은 느낌이에요. 딱 지금 자다 일어난 느낌인데 하지만 치장은 조금만. 근데 되게 지금 마음에 들어요. 미국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 미드. 미드에 나올 법한 느낌? 오늘 코스모폴리탄 화보를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슬픈 건 오늘 오랜만에 화보라 너무 기대했는데 제가 다래끼가 진짜 심하게 나갔거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다래끼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제 밑에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약간 너무 슬프네요. 이게 사실 제가 막 빨간 색깔로 염색하려고 염색한 게 아니고 탈색을 너무 많이 했었어가지고 무슨 색을 해도 노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머리를 어둡게 하고 싶어서 그냥 흑갈색 같은 걸로 했었는데 진짜 이틀 만에 노란 머리가 됐거든요. 무슨 색을 하든 약간 전 노란색 크키빛이 나는 밝은 머리가 바로바로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노란기를 잡으려면 붉은기를 넣어야지 잡을 수 있어서 붉은기를 조금 추가를 했는데 색이 잘 나와버렸어요. 오늘 일단 첫 번째는 많이 꾸미지 않은 컨셉이어가지고 제가 꾸미지 않은 스타일을 시작을 열었고 이따가는 또 변형도 있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안녕. 지금은 코스모폴리탄 촬영 현장입니다. 지금 내추럴 컨셉이에요. 바지랑 이렇게 약간 예쁜 니트. 신발은 비공개. 신발은 이거는 편한 거. 사실 이게 가장 내추럴하죠. 그리고 반지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딱 나는 처음에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껴지길래 내 약지가 뚱뚱한가 했는데 이게 마디 반지. 어쨌든 관절 반지 모르겠어요. 이게 딱 이 접히는 부분이 뚫린 그런 반지여서 이게 맞는 거고 안경을 써볼까 했는데 안경은 약간 X라고 하셔가지고 안경을 안 썼거든요. 보실래요? 안경 후보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버디들의 픽을 골라주십시오. 자, 1번. 근데 요즘에는 안경 알을 또 안 빼고 쓰는 게 대세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2번. 약간 이거는 좀 더 약간 목을 옆으로 흔들어줘야 될 느낌이 있어. 그다음에 아까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다른 이런 느낌? 이건 나는 안경알이 없는 게 좋아. 이거 되게 특이한데 이거 약간 환불 원정대 느낌이 약간 나요. 약간 쓰면은 그
윤종신 선배님이 살짝 생각나는 안경이기도 하고 시그니처 그 두꺼운 불태 안경 있잖아요. 이런 안경은 제가 써본 적이 없는데 그럼 약간 좀 되게 깐깐한 선생님 같은 느낌. 숙제 안 해오면 굉장히 혼을 많이 내요. 수학 선생님 같아요. 이거 제가 안 쓰죠. 이게 가장 좋다고 해주셨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좀 멋있는 머리와 이렇게 하고 찍었습니다. 아주 사진이 역시 아까 첫 번째와 똑같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얼굴 찍어서 정신없이 찍었어.